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이 모든 혜택을 받아가시기 위해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 진행하실 때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고,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게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을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하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인증코드가 오게 되는 거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넘어가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노란색 서브밋 버튼 눌러서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셨고,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KYC 인증과 OTP 설정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부터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KY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요건 중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서 국가 선택이 한국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국적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추천 국가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뜰 텐데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 해주셔야 하는데,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서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완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거나, 우편번호는 포털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해주신 다음에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인증수단 중에서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텐데, 컨티뉴를 누르고 한 번 더 컨티뉴를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어 픽처 위드 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고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클릭해주신 다음에 시큐리티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접속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텐데,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 이름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나와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란 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짓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디포짓 크립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트론의 약자인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TRC20을 눌러주시고요. 애드레스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셔야 하고요. 우측 상단 검색창에 TRX 혹은 트론을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트론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서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초과라고 넣으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까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후 출금 주소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업비트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트론을 테더로 전환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스팟을 눌러서 현물거래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인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우선 우측 상단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SD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버이는 구매, 셀은 판매이고 좌측 상단의 리밋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대에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지금 시장가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마켓을 눌러서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 설정해 주시고 셀 TRX 눌러서 바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더로 바뀌게 되는데 이 테더는 현물 계좌에 있어서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요.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 마켓 혹은 리밋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새로운 팝업이 나오는데 여기서 from spot에서 to USD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다면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는 큰 화면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주시면 여러 종류의 코인 중에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바로 우측에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딩 뷰 이걸 꼭 선택을 해주시면 좌측에 그림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두 번째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휴지통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 에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 외에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를 진행해보기 위해서도 여기서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해서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버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셨다면 이제 포지션 상태창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나오는 상태창에서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청산 가격에 코인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 라인, 하단에 스탑 로스는 손절 라인인데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서 손절가와 익절가 세팅을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리밋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종료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마켓을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 종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다른 코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와 주시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ROI와 수익률, 수익 금액 등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으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목카피, 모의카피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가상의 자산 만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더들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서 카피해 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 계산기인데 여러분들이 100만원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들을 찾다 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5%나 10% 정도 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면 이보다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